이른바 최해병 특검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국은 하루 만에 얼어붙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휴전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협상단을 이집트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서부로 확산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전주의 하수처리 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충북 음성에선 폐기물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